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무한대의 열정을 안겨주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는 세계적으로도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년사가 발표되자마자 러시아의 이따르타스 통신, 영국의 로이터 통신, 미국의 AP 통신, 일본의 교도 통신을 비롯한 12,000여 개의 출판 보도물들이 김정은 영도자께서 신년사를 하시었다. 인민조선과 2014년 위대한 병역을 위한 투쟁의 해 등의 제목으로 앞을 다투어 전했습니다. 인디아 공산당 막스주의, 가나 민족민주대회, 미국 인민사회당, 러시아 민족후국전선, 프랑스 조선신선협회, 에티오피아 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와 방글라데시 인민연맹위원장, 민주공고 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를 비롯한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성명 담화를 통해서 신년사의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불가리아, 스위스, 영국, 로마니아, 인디아, 방글라데시, 베닌,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토론회, 해설 모임, 좌담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신년사에 대한 연구 보급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각급인민회의 대원선거법에 따라 도, 직할시, 시, 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조직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의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돼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원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선거 준비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정일 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 강성조선의 레일을 앞당기자. 만수대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 전국 농업부문 분주장대회 참가자들이 2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일찍이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대제를 발표하시고 한평생 포선길을 걸으시며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으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온갖 노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담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이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알곡증산 성과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데 적극 기여할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전국 농업부문 분주장대회 참가자들이 2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김보연 선생님과 리버잉 여사의 묘, 김용직 선생님과 강반성 여사의 묘의 꽃다발들을 진정한 다음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보연 선생님과 리버잉 여사, 불여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용직 선생님과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성 여사를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어 만경대 혁명사적관을 찾은 참가자들은 10대에 오르신 나이에 걸출한 영도자의 모든 자질과 풍모를 완벽하게 지니시고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오보이 수령님과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전시된 사정물들과 자료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봤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만경대 고향집을 돌아봤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에 다녀가신 독성 사과농장에서 왔습니다. 몸은 비록 이 고향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정말 자나깨나 이 만경대 고향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경대 고향집에 오니 정말 이렇게 소박하고 수수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어 한평생을 포전길을 걷고 걸으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갈마듭니다. 저 농객들을 바라보면서 만경대 일가분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하신 부모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만경대 일가분들이 부모를 따라 배워 땅을 사랑하고 땅의 진심을 바치며 농사를 더 잘 짓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일을 좀 더 착실하게 하였더라면 어버이 수령님께서 생물 마지막 시기까지 농사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 자책감이 큽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격려하는 원수님께서는 더는 농사일 때문에 마음 걱정하지 않으시게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이 혈전 말리 수십성상 내 나라를 찾기 위해 백두인보라를 해치면서 어느 하루도 어느 한순간도 인적 없으신 만경대 고향집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평범한 농사꾼에 불과한 저를 오늘은 전국 농업부문 군수장대회까지 참가해주신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이 클라큰 사랑을 저는 순간도 잊지 않고 앞으로 대원수님들이 그 유운대로 농사를 잘 지어서 참된 애국농민이 되겠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이 2일 국가과학원 중앙보석연구소를 참관해 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영도와 세심한 지도 속에 훌륭히 일떠선 국가과학원 중앙보석연구소가 모든 조건을 훌륭히 갖춘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로 꾸려진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소의 여러 곳을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기간에 그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중앙보석재배연구소에 대한 말을 많이 듣었습니다. 오늘 실제 참관해보니 우리 경리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크나큰 노고를 바쳐오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속담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본 것을 단에 내려가서 보건 느낀 그대로 버섯 재배를 더 많이 해볼 결심입니다. 이번에 중앙버섯연구소를 참관하고 나니 정말 생각되는 것 많습니다. 지난 시기 버섯 생산한다는 것이 소규모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생산하던 것을 그 관념을 벗어나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 내용을 반영한 우표들이 새로 창작 발행됐습니다. 올해 우리 국가우표 발행국에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 초 전투부터 신년사를 반영한 우표 창작 전투를 힘있게 벌려서 6종의 우표를 창작하여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우표들을 보게 되면 경의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내용들을 그 체계성 있게 반영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창작된 우표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강성 본용회로 부르는 전투적 호소로 새겨안고 뜻깊은 올해를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용족 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체 103 2014년 설명절의 즈음에서 2일 모란봉 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진행돼서 설명절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관현악 내 나라의 푸른 하늘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관현악, 매호, 조국 찬가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인 올해에 선군조선의 본용기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감명 깊게 보여준 음악회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평양교회극장에서는 국립교회단 예술인들의 종합교회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체력교회의 줄넘기와 줄중심, 동물교의 동물유희를 비롯해서 배우들의 높은 예술적 형상과 기교 동작들을 남김없이 보여준 다채로운 교회 종목들은 설명절을 뜻깊게 보내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권선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갈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 혁명적 낭만을 남김없이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설 명절을 즐기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풍채주려 한 대동강반이 현대적으로 일떠선 문수물놀이장으로 끊임없이 찾아와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수종같이 맑은 물이 출렁이는 수조에 뛰어들어 신나게 헤엄을 치고 물놀이를 하는가 하면 폭포초 쏟아져 내리는 독수를 맞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각계층 근로자들. 온몸을 부드럽게 안마해주는 초음파도 좋지만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미끄럼때를 타고 내리는 것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드넓은 실내체육관과 운동기재실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모습은 설 명절의 분위기를 한층 돋궈주었습니다. 사회주의 문명의 화원에서 행복에 겨워 기쁨에 넘치어 설 명절을 보내는 이들 모두는 우리 인민에게 이렇듯 훌륭한 물놀이장을 마련해준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이 넘쳐 있었습니다. 설 명절을 즐기는 수도 시민들의 기쁨이 곳곳에 차 넘치는 속에 창방봉사관리국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갖가지 민족 음식들을 송이꽃 봉사해 주었습니다. 우리 창방봉사관리국에서는 설 명절을 맞는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우리 인민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은 여러 가지 민족 음식을 가공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으며 전문화된 식당의 특성에 맞게 원자재 보장 사업을 선행시키고 명절 음식 품평회를 우위 있게 조직하여 설 명절을 새는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떡국집에서는 떡 가공 기술을 최대한 높여서 떡을 쫄깃쫄깃하고 맛있게 강화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설 음식으로서는 떡국도 좋지만 우리 창호상국집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기쟁반과 평양냉면이 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닭고기 실수를 최대한으로 높였고 국수의 면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를 받는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14년 2월의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건강에 불리한 날들과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에서는 4일 9시부터 11시 사이, 7일 19시부터 21시 사이, 11일 22시부터 24시 사이, 18일 13시부터 15시 사이, 23일 19시부터 21시 사이, 26일 22시부터 24시 사이, 청진지방에서는 4일 15시부터 17시 사이, 7일 19시부터 21시 사이, 10일 21시부터 23시 사이, 18일 13시부터 15시 사이, 23일 19시부터 21시 사이, 26일 22시부터 24시 사이입니다. 이 날들이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부조를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이 용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소위 안의 대부분 지방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평양, 평성에서 이슬비가 내렸으며 강계 해산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신의주 청진에서 대체로 흐린 날씨였으며 함흥 원산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4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2월 3일 월요일 음력으로 정월 초나흘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점차 세력을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륭,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송진시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찬 바람이 세게 불면서 기온이 심하게 내려가 날씨는 몹시 추워지겠으므로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2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촌 지방으로서 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3m 내지 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3m 내지 4m로 매우 높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13m 내지 18m로 매우 강하게 불다가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3m 내지 4m로 매우 높다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